박정현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아, 편지에 이어서 듣고 노래입니다. 편지 읽어준 남자 오늘은 충북 충주시에서 보내주셨고요. 익명을 요청한 케인님의 편지였는데 아빠께 쓰신 막내딸이었어요. 이제라도 표현 잘하고 또 그러면 될것 같아요. 예, 늦지 않았어요. 생신 축하드리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조금 특별하게 좀 보내고 싶어서요. 오픈 스튜디오 오신 분들께 선물이 있습니다. 참,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저는 뭐 좋죠. 조금 이따 제가 나가는 길에 저쪽에서 프리허그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오신 분들께 좋은 추억도 드리고 저도 좋은 추억이잖아요. 500일인데 좋은 의미라서 나가는 길에 포옹 한 번씩 하고 갈게요. 네. 스웨덴 세탁소의 다시 봄이 곡을 이제 끝곡으로 들으기 전에 우리 3000번째 사연이 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 오세롬 씨예요. 클럽 가야 할것 같은 노래 춤춰야 할것 같아요 하셨어요. 우리 오프로드의 헤드뱅잉 그 노래 나갈 때온 사연이었나 봐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나갔네요 이제. 스웨덴 세탁소의 다시 봄. 제가 아까 너무 급하게 보내드렸나 봐요. 스웨덴 세탁소가 오늘까지만 하는 거죠. 너무 아쉬워요. 저도 몰랐어요. 원고 보고 알아가지고. 예. 나중에 또 봐요. 스웨덴 세탁소. 네. 반가웠어요. 아야카의 생일이에요. 이미희 씨. 축하드려요, 아야카. 여기서 내일을 약속드릴게요, 여러분.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